아이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재미있고 집중시키며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즈 스피치 강사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말하는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어린이 만화 백과사전에 나오는 말풍선의 말투를 사용한다 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 아이들이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 말투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뭔가 설명을 하는 말투, 그죠? 뭔가 좀 가르친다는 말투를 들었을 때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나눈다는 느낌의 말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줘야 될 때도 있고요. 좀 어려운 부분들도 전달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그러면 그런 말투는 어디서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어린이 만화 백과사전입니다. 어린이 만화 백과사전을 보면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쉽게 풀어낸 친근한 말투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말투를 좀 진행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신다면요, 어린이 만화 백과사전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말투에 표현력을 실어서 말해보는 겁니다. 진아의 발표와 연아의 발표는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연아는 천천히 말을 하고 있죠. 이 말투가 아니라요. 진아야, 너의 발표와 연아의 발표는 무엇이 다른 것 같아? 그렇죠. 연아의 발표는 말을 천천히 하고 있죠. 이렇게요. 아이들이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말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이신 분들은요. 어린이 만화 백과사전의 말투를 따라하십시오. 민지, 나이스한 스피치. 두 번째는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며 말한다 입니다. 성인들도 그래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네, 근데 아이들은 집중력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느낌으로 말을 해줘야 아이들의 집중력을 계속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말에 지금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좋은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마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감동받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목소리로 말을 하면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죠. 목소리에 다양한 변화를 주면서 말을 해야 아이들은 더 집중하게 됩니다. 좋은 목소리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 마치 감정을 잘 표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고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처럼. 네. 이렇게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강사다. 나는 아이들을 좀 즐겁고 재밌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 목소리에 변화를 주는지 리듬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스피치 민지 나이스. 세 번째는 표정과 제스처의 표현을 과장되게 한다 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너무 저렇게 과장한 거 민지라고 하면서 너무 오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집중력이 상당히 약합니다. 아이들이 계속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요, 더 과한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인분들에게는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말해야 발표를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아이들은 이런 과한 표현과 제스처에 집중을 하게 되고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재미를 느끼게 되죠. 말하는 내용에 맞는 과한 표정과 제스처를 해야 아이들은 재밌어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에게 구연 동화를 읽어준다고 했을 때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흥. 내가 아이들을 더 재밌게 해주고 싶다, 집중시키고 싶다면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옛날 옛날에 호랑이가 살았어요. 이렇게요. 스피치가 괜찮아. 지금까지 아이들을 집중시키며 재밌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마음과 눈빛입니다. 이 기본을 탑재하시고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이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들은 점점 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더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 최고.